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이 당시에는 이 대포라는 것들은 약간 한 번 쏘는. 한 방 딱 쏘가지고 상대방 기선을 확 제압하고 그 다음에 옛날식으로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저 대포를 더 이상 좋게 만들기보다 이제 배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배를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대포를 많이 실는 배를 만들어 보자.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에 나오는 그런 바람을 하나 가득 안는 범선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노예 시대는 갑니다. 대포를 쓰면서부터 노는 이제 불필요한 물건이 된 거죠. 최준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바다로 또 떠나주실 분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바다 이야기, 네. 바다 배를 어떻게 처음 우리가 타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노를 젓는지 아주 지난 시간에 재밌게 좀 배워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다에 나가는 그렇죠. 그 인류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시겠죠? 예, 바다에 나가서 이제 나가서 좋게 지내면 좋은데 네. 인류의 역사는 또 전쟁의 역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싸우는 게 많아요. 배 위에서 싸워야죠. 예, 해전, 해전과 관련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류의 역사들이 바뀌고 뭔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리스와 관련된 그래서 3단 노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1, 2, 3단인데 그게 우리 말하는 3층이 아니고 사람이 빼곡하게 앉아있는 3층 그래서 1층에서 방귀를 끼면 3층에 앉아계신 분 얼굴 앞에 이제 된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배 만드는 방식도 좀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장들이 타는 배들은 이제 3단 노선이 아니고 이제 16단까지 커져요. 16단이요? 네, 16단. 그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16층? 16층? 16층 이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옛날에 기록에 보면 분명히 16단이라는 배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정말 16층으로 쌓은 거냐. 근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16층은 아니고 이제 최대 3층인데 예전에는 3단 노선이라고 그러면 각자 노를 하나씩 졌는데 예. 이제는 노는 그대로 3개인데 이제 16명이서 졌는 거죠. 아, 한 노에 몇 명씩 몇 명씩 달라붙느냐 이제 더 큰 내가 생각해도 그 바다에서 한 사람이 노 접어야 힘 못 받는 의외로 잘 갑니다. 의외로 잘 가는데 배가 커지니까 이제 노 하나가 노도 커져야 되니까 그렇지. 이거를 한 명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몇 명이서 이제 하는 거죠. 보면 점점 누가 농땡이 피우는지 잘 구별이 안 가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합창 수업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모르지 않을까. 아.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6명이 그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게 16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5단에서 8단 정도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노를 이제 몇 명이서 같이 젓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배들이 커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변화가 그전에는 배가 좁고 길어요. 쭉 예. 길다 보니까 예.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게 불안한 거죠. 내가 막 뛰어다니면은 야 배 뒤집어져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5단 8단 뭐 10단 이렇게 되면은 배가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위에 정말 제대로 된 갑판이 생기고 사람들이 뛰어다닐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가만히 있다가 배끼리 딱 부딪힐 때 후루룩 뛰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예. 칼싸움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위에다가 무거운 무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대포. 뭐 아직 대포의 시절은 아니니까 이제 주로 투석기, 무슨 쇠뇌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멀리서부터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이 그리스인들이 이제 전성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됐는데 네. 이 로마인들은 바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로마 역사를 쭉 보다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절이 언제였냐면 카르타고랑 이제 붙었던 이제 그 시기였던 거죠. 정말 길고 어렵고 지겨운 도대체 언제 끝나나. 카르타고는 배 좋아하잖아요. 거의. 카르타고는 이제 해양 민족이죠. 그러니까. 페니키아인 이제 후예이기 때문에 바다의 민족이었던 거죠. 근데 로마는 전통적으로 육상에 땅에서 잘 싸우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바다로 나와서
싸워야 되니까 아, 힘을 못 쓰는구나. 괴로운 겁니다. 정말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날려 먹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로마군은 전통적으로 이제 백병전을 이제 선호했죠. 네. 백병전을 선호했는데 바다에서 백병전을 하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상대방 배를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배가 그렇다고 내 배가 상대방 배까지 가까이 가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보면은 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싶을 때 갑자기 돛대에 걸쳐놨던 다리가 이렇게 탁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딱 내려가면은 여기 이게 이제 갈고리처럼 끝이 날카로우니까 상대방 배에 딱 걸려요. 그러면 이 위를 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로마군들이 쭈루룩 가는 거죠. 육박전을 하는 건데 이 모양이 이제 아마 까마귀 모양이랑 비슷했던 모양이 까마귀 불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코르부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 배를 해가지고 카르타고군하고 싸우면서 몇 번을 이겨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로마군이 이제 자신하다가 이길 땐 좋았는데 이게 위에다가 무거운 다리를 이렇게 붙들어 매놓은 거잖아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중심이 높아져가지고 풍랑이 불면 아 쓰러지는구나. 배가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전투에서는 이기고 풍랑에 져가지고 이제 해군이 꼬로록 하는 일들이 이제 몇 번 이제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로마 시대에는 이제 배들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다가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 최고 풍원화라고 하는 이제 그 카이사르 네. 시저. 예, 시저가 있을 때가 배가 제일 커요. 그래서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내전이 벌어지죠. 네. 내전이 벌어질 때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30년에 이제 누가 후계자 누가 로마를 다스릴 거냐를 가지고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지원하는 이집트 쪽하고 네.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가 하는 아우구스투스 쪽에서 하는 이제 함대가 둘이 붙죠. 이때가 이제 아티움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아티움. 예, 이 해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고대사에서 봤을 때 보면은 가장 큰 배들이 등장해서 그래서 이 배, 이때 나왔던 배들보다 더 큰 배가 나오는 것들은 대항해 시대쯤 돼야 됩니다. 오, 그러면 엄청나게 격차가 있네요. 그렇죠. 시간차가. 예. 그러니까 이때는 배들이 컸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왕이 타고 다닐 법한 이런 배들은 이제 15단, 뭐 16단 이렇게까지 되고 대부분 배들이 뭐 8단, 9단 이렇게 되는 큰 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악티움 해전에서는 이제 이런 큰 배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들이 둔해집니다. 예, 크니까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서로 이제 뭐 불화살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데 악티움 해전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로마가 통일이 다시 되고 로마 제국이 이제 건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티움 해전 이후에는 이렇게 큰 배들이 한꺼번에 붙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돔 잡아먹는 귀신인 큰 배들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승자인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대규모 군축을 단행합니다. 이제 쭉 이제 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집에 가. 네. 이제 열심히 농사 짓고 살아. 이러는데 그 대상이 주로 해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커졌던 배들이 쭉 쪼그라들어서 다시 3단으로 줄어듭니다. 네. 3단으로 줄면서 이제 리브루니언이라고 작고 빠른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 옛날식 전함이 없어지고 다 요즘 이제 경비전 같은 수준으로 배들이 쪼그라든 거죠. 근데 이 왜냐면은 적군이 없으니까 크게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으면 항공모함 폐선이지 필요 없겠죠. 이제 보면 전함도 필요 없고 근데 이 당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유일한 바다에서 적은 해적 해적들이 주로 이제 지금 발칸반도 여기 이제 그 지형이 복잡하니까 여기 숨어 있다가 빠르게 튀어나와서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던 뭐 이런 무역선이라든지 노략질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 잡아가지고 인질 몸값 받아내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를 쫓아다녀야 되니까 큰 배보다는 작고 빠른 이제 이런 배들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리브루니언 배 같은 경우는 시속 14노트까지 나와요. 14노트는 우리 노트 배웠는데 그죠? 그렇죠. 시속 한 25km 정도 되는 거죠. 아, 25km. 사람들이 져서 25km 정도 나오려면 되게 빠르네요. 엄청 빠른 거죠. 25km면 엄청 빠른 건데. 우리가 통상 시동 걸고 출발해 가지고 뭐 좀 속도 좀 내기 직전 단계가 25노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그러니까 뭐 자전거로 꽤 빨리 달리는, 꽤 빨리 달리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계속 이렇게 달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적절히 이제 바람도 썼다가 노도 졌다가 하는 거죠. 사실 뭐 노가 엔진이라고 막 쓰면 안 돼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우리나라 해군 역사의 가장 처절한 패전이 7000량 해전이잖아요. 아 그래요? 원균 이제 원균 장군이 이제 다 날려먹은 그때가 일본이 계속
이제 유인 작전을 펼친 거예요. 잡힐 듯 하다가 또 도망 가고. 잡힐 듯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이 노군들이 지쳤구나. 노잡이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던 상황에 일본군이 이제 덮쳐가지고 다 날려먹었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그러니까 이 노잡이를 어떻게 쓰느냐도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러한 시절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로마가 뭐 있던 시절에는 배들이 자꾸 커졌다가 그 공룡 같은 배들이 이렇게 쫙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눠졌다는 사실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로마, 그 다음에 이스탄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서유럽이 잘 세니까 그러면 서로마가 더 대장이었을 것 같은데 이 당시는 아니었어요. 아. 이 당시는 지금의 터키 쪽, 동방 쪽이 훨씬 먹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로마가 훨씬 더 돈이 많고 부유하고 중심지였고, 서로마는 옛날에 시작점이었지만 약간 좀 변방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동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성격이 되게 강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로마 제국은 과거 로마 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해군이 강한, 육군은 약한 이제 이러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 당시 동로마 제국은 이제 드로몬이라고 해가지고 드로몬, 네. 이 그리스어로 질주하는 자, 뭔가 이름이 그럴싸하죠. 달리는 놈. 드로몬. 드로몬. 예. 그래서 길이는 한 40m, 그 다음에 폭은 한 7m 정도 되는데 25개, 25개 노를 이제 2단으로 장착한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타요. 200명 정도 타는데 꽤 크네요, 이게. 꽤 큽니다. 근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 로마 시대에는 이제 노자비들은 그리스 시절도 그렇고 노자비들은 전투에 참가를 잘 안 해요. 죽으나 사나 노만 졌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때는 이제 한 50명만 전담 노잡이고 나머지는 노를 졌다가 이제 여차하면은 칼을 들고 이제 상대방 배에 뛰어오르는 이제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투 병력을 이제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돛이에요. 돛 담배 할 때 돛. 예, 돛. 예. 그 돛이 뭐가 제일 바뀌었냐면은 이제 사각돛에서 삼각돛으로 바뀝니다. 사각에서 삼각으로 바꾸면 뭐가 좋아요? 얼핏 생각하면 사각도 훨씬 좋아요. 바람을 더 세게 받을 거 아니에요. 사각이. 사각이 면적이 넓죠. 네. 근데 사각도에서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단점이 뭐냐면은 뒤에서 바람이 물어주면은 쫙 나가죠. 근데 바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역풍이 불 때도 있겠죠. 역풍이 불 때도 있죠. 바람이 잘 안 불 때도 있고. 특히 역풍이 불 때는 뒤로 가야지. 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각도시 있던 시절에는 역풍일 때는 돛을 내려요. 돛을 내리고 자 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삼각돛은 이 역풍을 맞아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돼요? 옆으로? 신기하죠. 옆 비껴가는 거죠. 비껴가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바람이 쭉 내 앞으로 올 때 보면은 아무리 삼각도시라고 그래도 앞으로 갈 수는 없어요. 네.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가는. 그러니까 이 삼각도시를 바람 방향과 비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 바람이 불면서 돛 앞쪽하고 돛 뒤쪽을 가는 바람 속도가 다릅니다. 네. 그러면서 속도 차이에 의해서 양력이 생겨요. 우리 비행기 날개처럼. 비행기 뜨는 것처럼. 예. 비행기 뜨는데 그게 비행기는 위로 뜨잖아요. 네. 이거는 옆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간다. 예. 그래서 요즘에 요트 같은 대회를 보시면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작은 요트 보면은 네. 큰 요트 경기도 네, 네, 네. 선원들이 다 이쪽 방향으로 앉았다가 좀 있으면 다 저쪽 반대로 앉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람에 맞춰가지고 돛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보면. 야, 그걸 찾아냈군요, 그 비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5도 방향으로 맞추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오로지 노만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역풍 상황에서도 이제는 배를 보다 편리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이제 제해권을 장악을 쫙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훌쩍 넘어서 한 600년쯤 되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강력한 적군들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중해에서. 지중해에서 사라센 함대, 이슬람 함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622년에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태동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중동의 아랍 생각하면 다 낙타, 바다하고는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낙타를 생각하면 그런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 신드바드의 모험 보면 다 어떤 이야기죠? 배 타고 어디 가죠? 주로 배 타고 가다가 사고 쳐가지고 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해양 민족이에요, 아랍인도.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도도
원래 저쪽 그 인도양 쪽에 있던 것들을 아랍인들이 지중해에 전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 인도양 쪽에서 삼각돛을 다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삼각돛을 쓰고 있었던 거를 아랍인들이 보고 그거를 지중해 쪽에 전해주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제 군함에다가 네. 이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뭐 좀 스마트한 건 항상 오리엔탈이 먼저인 것 같아. 맞아요.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랬던 지역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만 해도 되는 직업이 있구나. 인구 많고 먹을 거 많으니까. 그렇죠. 잉여가 가능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서양의 역사라는 것들은 돌아보면 풍요로운 동쪽을 어떻게 털어먹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바다도 지구 반대로 한번 내려가 보고 인도로 가는 길 아니야. 그렇습니다. 다 보면은. 그래서 이 사라사남대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 지중해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650년쯤 되면은 네. 이제 나일강 쪽에서 네. 이제 비잔틴 동로마 제국 함대를 격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까지는 동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지금의 이집트, 리비아 이런 지역들을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제 가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673년쯤 되면은 이제 지금의 그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을 이슬람 함대가 포위를 해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비잔틴 제국으로서는 이제 절대절명의 이제 위기가 이제 닥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비잔틴 제국은 바다는 내 거. 이스탄불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바다에 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세도 육지를 포위를 해도 마음 놓고 바다에 나가서 내가 뭐 무역이나 보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튼튼한 성벽과 바다가 있으니까 예, 예.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바다가 포위되는 이런 일을 이제 겪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한 천 척 정도의 배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보면 이슬람이.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포위를 하면 당연히 이제 버텨낼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를 돌파해낸 신무기가 이제 비잔틴 제국에 있었어요. 뭐예요? 그리스의 불이라고. 그리스의 불? 그리스의 불. 불. 파이어? 네. 파이어. 이 673년에 이제 예. 그리스인 칼리니코스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황제를 좀 보겠소라고 찾아옵니다. 어디 황제요? 비잔틴. 비잔틴의 동로마 제국. 예. 원데 너가 왜 오는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줄 물건을 갖고 왔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화염방사기예요. 아, 하는 거? 네, 화염방사기인데 잘 생각해보면 동로마 제국이 지금 터키 그러면 중동 쪽과 가깝잖아요. 네? 석유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끈적한 것들. 그래서 이제 유황, 초석, 거기다가 생석회, 뭐 나프타 이런 석유 끈적끈적한 걸 섞은 거예요. 보면. 네. 이걸 섞어가지고 이놈들은 기름이니까 예. 한번 불이 붙으면 계속 타죠. 안 꺼져요. 물을 부어도 더 가는 거죠. 보면은 2차 전지네. 그래서 2차 처음에는 전지. 이놈들을 이제 화살촉이나 이제 항아리에다 던져가지고 네. 던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쓸만하다 생각하니까 동로마 제국이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질을 좀 해가지고 안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쫙 밀면 에어로졸처럼 우리 에프킬라처럼 뻗어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한 친구가 거기 있다가 횃불을 딱 들면 불 붙이면 우리도 옛날에 장난 안 해보셨나요? 용의 이렇게 입에서 불 나오는 것처럼 불 옛날에 에프킬라 가지고 장난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라이터 키면은 화염방사기 그렇죠, 그렇죠. 딱 그 원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비잔틴 함대가 이거를 갖추고 포위된 쪽에서 이제 소수의 함대로 이 이슬람 함대를 일방적으로 이제 격파를 해버립니다. 불로 쏴서. 그렇죠. 쫙 포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가만히 있던 그
동로마 제국 함대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저 자식들 뭘 믿고 저렇게 나오지? 싶었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상한 가루도 아닌 뭔가 희끄무레한 것들을 뿌리더니 갑자기 네. 다 불이 붙는 거죠. 꺼지지도 않아요. 그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면 몸에 붙으면 배만 불이 붙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몸에도 불 붙을 만한 걸 먼저 뿌리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화염방사기로 베트남 때 소이탄 뭐 네이팜탄 뭐 이런 오일인 그래. 거죠. 그게 액상인 거죠. 불을 붙여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 방향을 잘 따져서 쓰는 거죠. 내 뒤에서 바람이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677년에 이제 실라이움 해전에서 포위한 그 해전에서 한 번에 이제 상대방을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포위망을 풀어버려요. 예. 그리고 한 40년 후에 다시 이슬람 제국이 또 쳐들어옵니다. 네. 이때도 이 그리스의 불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끝장을 내는 거죠. 한 쳐들어온 친구들은 대책 없이 온 거예요? 그렇죠. 바보들아.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의 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숨깁니다. 비잔틴 제국이. 지금도 사실은 대충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 거다라는 건데 그 정확한 성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최고의 비밀이죠. 코카콜라 그 제조법 정도 수준의 불이 이제. 잘 붙는 뭐 가루나 무슨 약간 반죽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뭔가 섞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저 안 꺼진다는 데 특징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화염병에도 뭐 설탕도 한 스푼 넣고 뭐 해가지고 신나서 좀 넣고. 예. 좀 했나 봐요. 아, 뭐 옛날엔 다들 제조법은 다 유명했으니까요.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이슬람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 네. 이스탄불 점령에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지중해에서 이슬람은 이제 그래 이스탄불 너는 놔두고. 나머지 지역은 다 내가 땅 따먹게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중해를 자기 세력으로 확 건져나는 거죠. 그래서 네. 695년에는 카르타고, 그 다음에 710년에는 모로코를 점령을 하죠. 그래서 모로코를 점령하고 나니까 지브랄타 해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건너가면 지금의 이제 스페인. 스페인이죠. 네. 그래서 이 716년쯤 되면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여기를 다 이슬람이 이제 장악을 합니다. 이거를 결코 땅으로 가서는 그 넓은 제국을 그렇게 빨리 건설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중해라는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고속도로처럼 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지중해 서쪽은 이슬람. 지금 생각이랑 거꾸로예요. 지중해 서쪽은 지금은 유럽이잖아요. 서방 네, 서방이 예. 강할 것 같고 스페인 쪽이 이슬람. 그렇죠. 이 당시에는 스페인 쪽은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고 지중해 동쪽 끝 지금의 레바논 뭐 터키 오히려 유럽 쪽이가 여기가 오히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로마가 이제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시기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10세기쯤 되면은 이제 뭐 베네치아 뭐 이런 이제 친구들이 나오는데 뭐 베네치아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더 지나면서 이제 14, 15세기쯤 되면서 드디어 아까 이프로님이 기다리시던 대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전에서도 쓰여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화약은 이제 잘 알려지신 것처럼 그 동양 특히 중국의 이제 발명품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 이걸 무기로 잘 안 썼어요. 거기 뭐 축제용인가요? 주로 예, 물건놀이용으로 주로 이제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서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무기로 이제 진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기록에 보면은 1326년부터 유럽에 처음으로 화학 병기가 등장했다. 이게 총인지 대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이런 초보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대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453년에는 무게 18톤, 그 다음에 길이가 한 8m 정도 되는 이런 거포가 등장을 합니다. 무게가 18톤이요? 네, 18톤. 그래서 이 18톤짜리 대포에다가 270kg짜리 대리석 사람이 또 이렇게 쪼아서 만든 네. 대리석 포탄을 놓고 그 정도면 노동 1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느낌이 스커드 미사일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 1호 18톤이면 대포동 대포가 뭔가 터지는 게 아니라 대리석 석공 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빵 터져가지고 파편이 날아가는 이런 포탄을 제대로 쓰기 시작한 건 19세기 들어서예요. 그 전까지는 다 볼링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무거운 거 던져서 깬다. 깬다. 아니면 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는 압사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병력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거기다가 볼링공 날리면 광 맞으면은 한꺼번에 쭈루룩 가는 거죠. 돌에 맞아서 그런 건 좀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 개가 날아오면 이제 뭐 좀 우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넓게 치는 거죠. 산계. 산계 하면은 쏴봐야 맞아봐야 한 명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를 다시 몰아야 되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기병입니다.
기병이 기병이 등장하면 보병들은 싸워야 되니까 딱 모이는 거죠. 네. 그럼 싹 모아놓고 나면 기병이 싹 빠져요. 그럼 대포 쏘고. 그럼 대포를 쏘면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우르르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1453년에 이제 이슬람이 이 동로마 제국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콘스탄티노플을 포위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탄불 가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성벽들이 있어요. 저걸 도저히 어떻게 부쉈을까? 부술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르반. 이 헝가리 사람이에요. 네. 헝가리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제 포위된 자꾸 이제 점점 세력이 약해진 이 비잔틴 제국에 먼저 가요. 저 사람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내가 무기가 있어. 나한테 이만큼 돈을 주시면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도움이 될까? 안 샀구나. 그래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술탄 메우메드 이사한테 갑니다. 갔더니 너가 만드는 무기가 뭔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 그러면 저거 가지고 저 성벽을 쏠 수 있냐? 충분합니다. 그럼 해라. 라고 해가지고 샀구나 할부로. 뭐 일시불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길이 8m, 예. 무게 19톤. 그러니까 움직이려면은 한 60마리의 황소들이 이제 끌고 다녀야 되는. 대포였어요. 60마리. 네, 60마리. 그 안에다가 270kg짜리니까 얼마나 커요. 그 소도 또 밥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이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다 화액을 집어넣고 빵 쏘면은 270kg짜리 대리석이 1.6km 날라가요. 1.6km요? 1마일을 날라가요. 당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방 쏘고 나면 다시 이제 화약 쟁여놓고 포탄 집어넣고 하는데 한 3시간 걸려요. 이게 몇 년도라고요? 1453년. 1453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화약이라는 게 되게 옛날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그 아산의 현충사 가보시면 네. 거기 이순신 장군 사당에 보면 여러 가지 당시 써던 무기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제일 큰 그 천자총통 보시면 거의 통나무예요. 정말 거대한 통나무예요. 저거를 날려서 상대방 배에다가 그냥 꽂아 넣는 거죠, 보면. 근데 이거보다 훨씬 컸으니까. 그래서 한 발을 쏘면 이 두께 11m짜리 성벽이 무너집니다. 두께 11m요? 예. 그렇게 쏘. 뭐 이 얼마 그 공이 얼마나 크다고요? 또 270kg짜리 생각해 보세요. 270kg짜리 돌이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1km 넘게 날아가서 빵 부딪히는 거니까. 그 위치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로 그냥 들이받아 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뭐 지중 관통탄이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뭐 현무 미사일이 뭐 지하 100m까지 그렇죠. 파고 들어간다 뭐 이러잖아요. 와.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벽을 깨부수는 거죠, 보면은. 그래 가지고 결국 동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아, 이 성벽 무너뜨려요? 예, 네,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르반을 채용을 했었어야 돼. 채용을 했었으면 운명은 또 달라질 수 있었죠. 안드로이드네 이거. 내가 잘 안 쓸 거야. 남이 썼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건 그러니까, 내가 사야 그래서 돼. 사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큰 돼. 대포를 만들던 15세기쯤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왜 육상에서만 써? 바다에서는 안 돼? 라는 생각들 당연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5세기 중반서부터 이제 군함에도 대포를 실어보자라는 시도를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등장합니다. 당시 배들은 길잖아요. 앞이 좁고. 근데 다 노루 젖다 보니까 배를 대포로 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노잡이하고 그러네. 대포하고 옆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는 다 노를 줘야 배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배를 대포로 실을 수 있는 데는 제일 앞하고 네. 제일 뒤밖에 없잖아요. 근데 배가 가늘고 길다고 그랬으니까 이 큰 대포로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좁으니까 앞부분은 갈수록 좁아지니까 뒤도 좁고 그래가지고 이게 화력을 제대로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60마리가 끌어야 되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정말 큰 대포고 그거보다 작은 대포. 예. 거기다가 이제 당시 육상에서 쓰던 대포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큰 거 아닌 거는 주로 이제 그 금속 봉을 뭐 구리나 철봉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뚫뚫 말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력이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았다가 16세기 되면서부터 이제 대포 만드는 방법이 좀 바뀝니다. 이제 그 틀에다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을 엮어서 네. 대포를 만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녹은 구리나 주물로 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조라고 그러죠. 밖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 빈 통을 넣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쇳물을 부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포 모양이 덮부집을 썼구만. 그렇죠. 그럼 초기에 대포는 수수깡을 연결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런 예. 식으로? 그러면 밖에다가 이제 테를 두른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대포 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터져가지고
그렇겠네. 질질 새겠네 진짜. 저 정말 질질 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안 죽으려고 하다 보면은 화약을 조금만 넣어야 되고. 아. 화약을 조금만 넣으면은 멀리 안 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이런 제대로 된 대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때 대포들이 이제 전장식 대포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항해 시대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컬버린, 뭐 캐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죠. 한 1km씩 나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야 이제 1km쯤 나가니까 이제 됐어. 그러고 배에 딱 실었는데 쓸모가 별로 없어요. 안 맞아요.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땅에서 쏴도 이게 제대로 저기에 쏠려면은 쉽지 않은데 바다는 움직이잖아 배가. 상대방도 출렁출렁. 나도 출렁출렁. 두 놈 다 이게 흔들흔들하는 상황에서 쏴가지고 막기가 야.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겠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1km씩 나가는 배가 있어 대포가 있어도 안 쏩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쏴봐야 안 맞는 거예요. 근접점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80m에서 한 200m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 뭐 그게... 이왕이면은 더 가까이 들어와 들어와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한 번 쏘고 나면 다시 장전하는데 한 2, 3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거리면 한 번 쏘고 나면 더 쏠 기회가 없어요. 한 번에 맞추고 그다음엔 옛날식으로 싸우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 대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결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대포가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똑바르지가 않아요. 중심선이 잘 안 맞고 0점이 잘 안 맞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 거푸집 두 개를 겹쳐서 만들다 보니까 두 개가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을 리가 없죠. 옛날 기술로. 그치,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오랫동안 대포 만드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 안에서 휘어 있구나 관이. 이게 두 개를 원통 두 개를 잘 겹쳐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야 균형이 맞아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치,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18세기쯤 돼서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안에 거푸집 빼. 통으로 만들고 예. 그러면 이만한 이제 총동 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원기둥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인곳이 나오는 거죠. 인곳. 예.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드릴로 파는 겁니다. 깎아서. 반조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럼 깎아서 구멍을 파면 이제 제대로 된. 그 구멍은 제대로 된 구멍일 테니까. 그렇죠. 그게 18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이제 대포가. 그리고 이 구경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겠네. 어떤 놈은 이게 좀 큰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좀 작은 놈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새는구나. 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다가 이제 이게 막 돌아요. 막. 그렇지. 그 대포알도 규격대로 안 만들었을 거야. 만들다 그렇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력이 낮아지니까 되게 이제 불리해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대포라는 것들은 약간 한 번 쏘는 한 방 딱 쏘가지고 상대방 기선을 확 제압하고 그다음에 옛날식으로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저 대포를 더 이상 좋게 만들기보다 이제 배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배를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대포를 많이 실는 배를 만들어보자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에 나오는 그런 바람을 하나 가득 안는 범선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노예 시대는 갑니다. 대포를 쓰면서부터 노는 이제 불필요한 물건이 된 거죠. 만약에 노를 없애면 네. 어떻게 되죠? 노 자리에다가 대포를 쭈루룩 놓는다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한꺼번에 앞에서 한 문이 아니고 옆쪽에 뭐 10문, 20문, 2층으로 하면 50문 이렇게 실어가지고 방향전환이나 전진후진은 뭘로 해요? 배? 그렇게 되면요. 노를 안 저으면 그럼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잘. 예. 아, 그때부터 조타수가 훨씬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만 계속 싸웠었으면 아마 계속 이 노를 쓰는 배들이 계속 득세를 했을 거고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1층에는 가장 지하층에는 계속 노 줘. 그 위층에는 그럼 대포 실어. 이렇게 아마 됐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때서부터 잘 아시다시피 대항해 시대가 오면서 먼 바다 가면서 대서양으로 간 거죠. 대서양은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고 그러니까 이 노를 저어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위풍당당한 이제 범선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열립니다.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그 범선 그 플라스틱 조립하는 뭐 있었지. 게, 예. 있었죠. 프라모델들 유행 많이 했어요. 있었지. 비쌌어 그걸. 그리고 그건 진짜 만들기 힘들어. 맞아. 만들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보고 하나 딱 해놓으면 좀 있는 집 애들은 이제 뿌듯하지. 그 투명 뭐 케이스에다 그 안에 넣어놓고 맞아. 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좀 있는 집이지. 좀 있는 집. 좀 있는 집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범선도 좀 있는 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었어요. 아, 범선은 있는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범선까지 저희가 왔고요. 네. 범선 뒤로는
바로 현대적으로 가지 않나? 이제 진정한 이제 범선의 시대. 아, 진정한 범선의 시대. 그렇습니다. 대항의 우리 이제 시대. 넬슨 제동도 나오시고 아, 우리가 좋습니다. 생각하는 네. 3프로 TV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 중앙은행이 생겼지? 라고 하면은 누가 설명 안 해주셨나요? 아, 그때 그거 아니야? 저기 저기 무슨 도미니카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요, 결국 그 영국이 영국 아 이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요. 영국이 그 프랑스한테 참패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에서 배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당시 영국 왕이 네덜란드에서 온 왕이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영국에서 이 뿌리 내리고 살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국채가 안 팔려요. 배를 만들려고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가 안 팔려요. 그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그때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죠. 나한테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주면 당신들이 지금 영국 정부가 끌끌매고 있는 저 국채 전체를 내가 다 한 번에 인수해 주겠소. 내 친구들을 동원해서. 양쪽 완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게 중앙은행인 거예요. 그 중앙은행은 또 우리 차현진 작가. 그렇죠. 차현진 작가님께서 그 영역이 있으니까. 예, 영역이시니까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시덕 박사, 차현진 작가, 최준용 박사, 고용근 교수를 한꺼번에 모셔가지고 한번 난상토론 한번 해보면 진짜 재밌지 않겠나. 서로 그냥 하는 거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틀렸다고? 어? 지식 올림픽. 틀렸다고? 어? 어? 어떻게? 자꾸 그렇게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보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거.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는 그럼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범선의 시대 한번 또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